국가 간의 상호 의존은 필수적이다. 혼자서 살수 없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 상호 의존이 나와 있지? 이게 키워드야. 상호 의존은 is the case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 관계부사고. 상호 의존은 한 사람의 상황이 의존한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케이스다. 경우이다. Simply put, 간단히 말해서 상호 의존은 의미한다. 상호 간의 의존을. 그러한 상황은 둘다 아니다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그 자체로. 그리고 there can be, 뭐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것에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더안 좋을 수도 있다. 이제 결혼을 예로 들었어. 결혼은 좋은 예시이다. 매우지, 여기 하이 오면 안 된다. 하이는 높게, 높은 이런 뜻이니까. 결혼은 좋은 예의이다. 매우, 상호 의존적인 관계의. 전통적인 기독교 결혼 서약은 맹세는 약속한다. 이거 오형식으로 쓰인 거야. 약속하게 한다. 두 사람이 계속하는 것을, 이 결혼을 계속하게 약속하게 한다. For rich, 부자든, 가난하든, 더 좋든 안 좋든을 여기까지 예시를 들었고 이제 다시 또 국가로 돌아와서 이제 국가로 이제 얘기를 해서 국가들 사이에서 상호 의존은 때때로 의미한다. 똑같아 지금. 때때로 의미한다. 더 부유해지고 때로는 더 가난해지고 때로는 더 좋아지고 때로는 더 나빠지고 요거로 의미한다. 18세기에 JJ R이라는 애는 pointed out 지적했다. 된문장을. 여기서 도치야. 주어가 요거야. 그리고 and로 연결됐지만 하나로 봤기 때문에 s가 붙은 거야. 뭘 지적했냐면은 분리와 마찰. 아, 마찰과 갈등이지. 마찰과 갈등이 온다. 상호 의존과 함께. 지금 상호 의존 좋다라고 했는데 상호 의존과 함께 이거랑 이거랑 마찰과 분리가 온다. 갈등이 온다라고 했어. 그의 해결책은 아이솔레이션, 고립, 그리고 분리이다. 이거 안 좋은 거야, 지금, 그지? 하지만, 그것은, seldom 거의 뭐뭐 않다니까, 거의 가능하지 않다. 세기화된 세상에서는 거의 가능하지 않다. seldom이 not의 의미가 있잖아, 그지? 그리고 possible, impossible로 바꾸지 않았나. 이런 거잘 보고. 그리고 국가들이, 고립되려고 시도를 할 때, as with 뭐뭐처럼, 뭐뭐 같이, 경우처럼, 북한, 오늘날의 북한, 그리고 미얀마, 이전에는 벌마였는데 그런 경우처럼 근데 꽤 최근까지 이런 나라들처럼 국가가 아이솔레이션, 고립을 시도를 할때 이제 주절 그것은 온다 막대한 경제적 대가가 온다 손실이 크다, 마이너스다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여기는 보호자리니까 부사 오면 안 되고 국가들이 디볼스하면 뭐 이혼하다라고 보통 알고 있지만 단절하다, 그지? 분리시키다 이런 거. 세계의 나머지 세상과 국가들이 단절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즉, 뭐야? 국가 간의 상호 의존 해야 된다. 단절하는 거 쉽지가 않다.